안녕하세요. 광명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재석천왕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오시는 분 중에 뒤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 있고 진짜 보여요. 아니면 그분이 오시기 전에 꿈으로 미리 그 집에 상문이 낄 손님이 들어올 거를 이미 보여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각도죠. 저승사자들이 왔을 때 그걸 좀 쳐내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쳐내는 방법? 그게 있어요. 선생님들 거진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각자의 신명에서 주시는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조상님 말 그대로 사절에서 다 무섭게 안 생겼어. 나도 그렇게 생겼는 줄 알았다. 근데 아니더라고. 아니야, 그렇게 안 생겼어 총각. 근데 갓쓰고 그렇게도 보이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저승사자 저도 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갈 때가 돼갖고 내가 정말 아파갖고 몸져갖고 가야 될 시점, 말 그대로 너는 어디 언제까지 살다 오고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셨죠? 그런 거 드라마도. 그러면 그럴 때는 조상사자라 그러세요. 조상사자랑 그리고 그게 이제 조상사자라면은 그분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이렇게 데리러 온다 후손을. 그럴 때는 이제 정말 가시는 게 맞고. 그래서 3사자, 4사자가 다 틀려요. 9사자 그런 뜻으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병원에 가도 아니면은 뭐 장례식장 갔을 때 아니면 우리가 음식 끝에도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상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껴갖고 오는 게. 왜냐면 내가 갈 데가 아니야. 나 멀쩡했는데 어느 날 뭐 친구 아버지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조회하러 가다가 내가 갑자기 제 속에 딱 걸려. 그럴 때는 정말 사자들이 따라와요. 그럴 때는 저희들 쪽에서 얘기하는 게 좀 쳐낸다 말씀하신 대로 예방 비법을 쓰죠. 그렇게 해서 그분을 이렇게 걷어내고 좀 괜찮게 이렇게 사자가 와서 데려가면은 그 뒤에 어떤 일이 그거를 구구절절 표현을 못하는데 영화로 간단하게 나온 게 있더만. 그래서 신과 함께 보셨죠? 거기랑 비슷한. 네, 그렇게 나오세요.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시면은 3일을 곡한다 그랬잖아요. 3일 상을 치르고 일주일 후손도 살았던 거 내가 살아왔던 걸 돈다 그랬죠. 우리가 그곳을 다 하고 7일에 49, 7일은 우리 자손들 있었던데 내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다 자기가 살아왔던 그걸 다 이렇게 둘러둘러서 가시는 문이 49제의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데 바르게 산다고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뭐 때로는 어쩔 수 없게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여직 한 번이라도 잘못 안 해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열시왕전 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 인태를 하는 게 열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오면서의 그 세월 속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1광, 2관, 3광, 4광에서 10광의 그 제목이 각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재판을 받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착한 일을 덕을 많이 쌓았으면 말한 대로 천국으로 떨어질 것이고 아니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쪽 세계로 말한다면 후생에는 이랬지만 전생에가 이랬으면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못되게 하다 갔다 그러면은 그만한 죄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서 후생은 글쎄요 뭘로 태어날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미래를 알고 내가 과거에 어떤 제목으로 죄를 지어서 현세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를 알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요? 나쁘게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자살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디가 꼭 아파갖고 병원으로 가시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 몸에 병이 생긴 거니까. 그렇게 가시는 분들하고 또 다르게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포기를 한 거잖아요. 포기를 한 거를 만약에 약을 먹고 간다거나 뭐 높은 데서 끊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목숨줄을 내 스스로가 끊는 거는 정말로 그거는 내가 봐도 사자들도 안 건져갈 것 같아.